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위한 공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위한 움직임은 필수인 시대인데요. 그럼 우리 웰니스 여행 갈까요? 우와, 진짜 좋다.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순간, 감성도 충전하기 위해 나선 곳은 완주군 오성 한옥마을입니다. 와,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하늘도 맑고 산도 높고 산에 안녕! 백돌에 놓인 고무신 정말 정겹죠.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서 쉼, 매력적입니다. 우와, 완주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리 오너라! 양반처럼 거닐어볼까? 오호, 석가래만 봐도 힐링이네요. 세월의 손때가 묻은 문은 생활 속에서 빛나는 작품이고, 고택이 품은 정원은 행복한 여행을 꿈꾸게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이런 데 네네. 처음 와봤는데 물소리도 나고 새소리도 나면서 이렇게 한옥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180년 된 한옥들을 해체 작업해서 이곳에 이제 완주 오성 한옥마을 안에 옮겨놓은 공간입니다. 고택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전통미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옮겨왔고요. 전통미와 예술미, 그다음에 편리성까지 더해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좋다. 구석구석 고택을 들여다볼까요? 와, 천장까지 완전 한옥이네요. 이 나무 결만 보더라도 정말 나무가 오래된 것 같아요. 거의 2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예쁘다. 우와. 한옥에서 문을 열면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액자가 됩니다. 자연이 스며들어온 자리엔 손님을 위한 정성이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로컬 푸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오신 분들이 이 완주의 어떤 지역 느낌을 온전히 바꿔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과까지 항상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손님에 대한 정성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되죠. 귀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은 행복으로 남습니다. 와, 풍경도 이렇게나 좋은데 진짜 여름에 딱 어울리는 맛인데요. 와,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완주의 자연을 온전하게 느끼고 맛과 향이 좋은 차도 마시면서 정말 힐링 그 자체를 할 것 같아요. 웰니스 여행, 이젠 몸을 움직여 건강을 챙겨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완주 군청으로 발걸음을 향했네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데요? 오! 여기 사람이 진짜 많은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되게 좀 핫한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 곳 있으세요? 아, 저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저 뒤쪽이요. 완주군 뒤쪽에 있는 거? 작은 언덕 같은데 뭐가 특별하죠?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기가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신발을 다들 벗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가 망가리 황토 맨발 걷기거든요. 여기 망가리 황토길이 저기 완주 군청 옆에 바로 있는 산인데요. 사람들이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완주 군청 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걷게 하고 싶다. 그리고 관광지로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기를 이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같이 걸어봐야겠네요. 가십시다. 가십시다! 자연이 만가리해준 선물 황토.
맨발 걷기 대회도 치르며 요즘 트렌드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맨발로 걸으며 숲에서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치유죠. 나보니까 진짜 좋대요. 잠도 잘 오고 이 무릎도 아픈 것도 덜 아프고 많이 숨고. 도심 속에 이렇게 5분 내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맨발길이 있다는 게 우리 완주 국민들한테는 크나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태평성대로 살아가는 곳이라 전해지는 이곳에서 어린아이처럼 황토밟기 산매경 놓칠 수 없죠? 우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혹시라는데요? 건조한 길을 걷는 것보다는 황토탕에 이렇게 들어와서 걷으면은 활성산소가 배출되는 효과가 극대가 됩니다. 이거 밟아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좀 많이 밟아야겠는데요?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신나고 기분 좋을 줄이야. 발 전체에서 느껴지는 감촉 어때요? 와, 아, 진짜 좋다. 와, 와,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자연과 하나 되는 맨발 걷기 힐링 장소. 마음을 저장해놓고 이젠 세족장으로 갑니다. 이런 편의시설까지 갖춰져 있으니 황토길이 더 좋네요. 와, 직접 이렇게 걸어보니까 가볍게 산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마음도 힐링되고 되게 좋은데요? 지금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황토 맨발 걷기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빠들이다. 여기서 힐링하고 갔나 봐요. BTS도 눈여겨본 이곳은 완주의 명소 비비정에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와, 제가 아까 완주에서 고택도 가보고 황토길도 가봤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철길이에요. 지금은 기차가 달리지 않는 만경강 철교. 다리 위에는 시간이 멈춘 기차가 있습니다. 우와! 여기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열차가 관광지로 사랑받으며 지역 경제와도 상생하고 있습니다. 우와! 물고기다! 짠! 노을이 내려앉으면 운치는 더욱 최고. 와, 여기서 진짜 이렇게 보니까 노을 지는 것도 진짜 예쁘고 뭔가 기차 여행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만경강 구경도 식후경 먹어야죠. 비경에 감탄하며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보는 행복에 먹는 행복까지 더해지는 지금 힐링 타임을 제대로 즐기고 있네요. 제가 아침에는 눈으로 완주를 즐기고 점심에는 발로 또 완주를 즐겨봤는데 지금 맛으로 즐길 때가 제일 좋은데요. 힐링과 치유가 필요한 순간 시간이 반짝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와, 바람도 불고 술도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힘들게 걸어온 삶의 길. 인생에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도닥이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럼 일상을 건강하게 다시 걷게 하는 힘이 얻어질 겁니다. 완주에서 웰니스 여행 완주하기. 여러분도 함께해요. 우리네 삶이 녹아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계룡시 엄사면에서 만나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푸르른 6월,
여름이 시작되면서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죠. 계룡시의 작은 시골 마을, 한가로운 시골길이 그저 정겹기만 합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서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향안리입니다. 계룡시 안쪽에 있는 마을이고요. 앞쪽으로 계룡산이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어우 장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숨은 맛집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조금 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시죠. 계룡시 엄사면 향안리 초입. 저를 먼저 반겨준 곳은 마을에 수호신 느티나무입니다. 넉넉하면서도 시원한 그늘 아래 서면 수백 년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야, 이 느티나무 대단합니다. 500년이 넘는 수령을 가진 보호수인데도 아직도 잎이 색도 진하고 무성하고요. 예전부터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 앞에서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도 지내고 소원도 많이 빌었겠죠. 향안리 골목 맛집을 찾아 발길을 이어가는데요.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가 피어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청국장 두부 만드는 곳 지금도 만드시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거 검은색 두부 만들고 있어요. 서리태 두부. 야, 아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작업 중이신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중간 정도 왔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 집이 오랫동안 손두부를 만들어 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젊은 사장님이시네요. 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를 만들다 말고 조심조심 물통을 운반합니다. 더워서 물 한잔 하시나 했는데 두부 끓이는 솥에 쏟아 붓습니다. 아하, 간수인가 봐요. 저도 두부 만드는 촬영을 여러 번 해봐서 조금은 아는데 방금 전에 넣으신 게 이게 간수죠? 아니요, 이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넣으세요? 네. 아니, 어디서 난 바닷물이에요? 이거 서해 보령이요. 아, 그럼 간수를 이제 바닷물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질문이 갑작스러웠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바닷물의 효과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장님을 찾아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부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사장님은 이렇게 시원한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바닷물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제 간수 두부는 약간 간수의 그 특유의 맛이 살아있고 조금 부드러움이 덜하죠. 근데 바닷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간이 약간은 돼 있어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 정도고 부드럽죠. 이 두부 자체가 야들야들하니 부드러워져요.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손두부, 그 매력 덕분일까요? 점심시간마다 손님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저희 주문하려고요. 네,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일단 두부 저희 만드는 거 봤으니까 네네. 손두부는 하나 먹어야겠죠? 그럼요. 그리고 두부 만드는 거 보셨다고 하니까 청국장, 기본적으로 이제 청국장도 만드는 집이니까 네. 청국장 백반을 드시는 게 좋죠. 그러면 네. 손두부 하나에다가 네. 청국장 백반 2. 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먹음직스러운 밑반찬이 먼저 자리 잡는데요. 그런데 반찬 수가 제법 많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손두부와 청국장까지 출격 완료. 이 정도면 가성비 최고입니다. 저희가 한정식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백반을 시켰는데 지금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13첩이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남는 게 있나요? 뭐 요즘 원재료값도 워낙에는 올라가긴 올라가도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 단가에서 뺄 수도 없고 그냥 좀 마진 자체를 좀 없이 가더라도 그냥 줄이진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손두부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부도 한 가지 백태 두부만 있는 게 아니라 3종 세트입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빚어낸다는 손두부 세 가지 빛깔과 맛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백태 두부보다 좀 더 진한 두부가 구기자 두부입니다. 자, 이렇게 좀 색이 다르죠? 요거는 서리태를 사용한 두부. 여기에다가 수육도 있어. 식기 전에 먹어야지. 수육 올리고 그다음에 같이 나온 백김치 올리고 와, 볶음김치.
홍합만 삼합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손두부 삼합. 손두부의 고소함과 수육의 쫀득함, 여기에 묵은지의 감칠맛까지 잘 어우러진 손두부 삼합. 식감과 영양까지 골고루 균형 잡힌 맛인데요. 부드러운 손두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야, 간수로 바닷물 넣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인가요? 두부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와, 맛있는데? 서리태는 늘 많이 안 쓰고 또 색상도 좀 나고 먹으면 또 일반 노란 콩으로 하는 백두부나 아니면 그런 거보다는 좀 맛이 또 다르고 감칠나니까 저게 약간 쫀득쫀득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부이죠. 백태를 사용한 두부. 불려서 백태두부도 삼합으로 즐겨봅니다. 서리태두부와 다른 백태두부만의 매력은 또 어떨까요? 백태두부도 맛있네요. 맛있는데 고소한 맛은 조금 더 서리태가 강하고 부드러움은 백태가 조금 더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먹어봤지만 사실 저는 구기자가 들어간 두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구기자 두부. 아, 색상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맛 한번 봅니다. 불로장성의 상징 구기자가 두부와 만나 뿜어내는 맛과 매력,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 구기자 가루의 그 입자가 살짝 느껴지는데 향도 있고, 하지만 두부 본연의 맛을 해칠 정도로는 아니고 두부에다가 구기자의 맛과 향이 살짝 가미된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당연한 얘기지만 구기자 맛이 있어요. 아까부터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청국장찌개, 얼핏 봐도 진하고 걸쭉합니다. 사장님의 인심처럼 양도 넉넉하고요. 청국장이 걸쭉하네. 와, 이거 직접 만들진 않겠죠? 옛날 어른들이 이제 절구로 찌셨고, 절구로 찢는 거하고 이제 기계로 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절구로 찌면 아무래도 국물 자체도 걸쭉하면서 이제 알이 살아있는 건 살아있고,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 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콩알은 살아있고 일부는 또 깨져서 국물이 진해지고. 국산 콩으로 선수 빚었다는 청국장, 한 입만 먹어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오,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옛날 청국장 맛인데요. 간도 딱 맞고요. 육수를 별도로 냈겠죠? 멸치 육수인가? 그냥 콩하고 그냥 거기에서만 우러나는 맛이지 뭐 그거를 뭐 육수를 빼가지고 다시 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옛날 진짜 못 살들 때 그때 먹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걸쭉하게 끓여낸 청국장찌개,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여기에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한 손두부까지 먹을수록 반하게 되는 골목 맛집입니다. 오늘 계룡에서 만난 골목의 맛은 기분 좋아지는 맛입니다. 첫째, 가성비 좋고 부담 없어서 기분 좋고, 둘째, 계룡산에 정기 받고 손수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에 건강해져서 기분 좋고, 여러분도 계룡에 오실 때 꼭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푸르른 들판이 펼쳐진 계룡에서 골목 맛집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성을 더해 빚어낸다는 손두부. 보령의 바닷물을 더해 최고의 맛으로 탄생했습니다. 정성 가득 손두부로 건강하게 차려낸 고향의 밥상. 계룡 시골길에서 만난 귀하고 고마운 한 끼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밭, 어쩐지 잡초가 풍년입니다. 나는 좀 자연이 좋고 그래서 농사도 잘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환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점점 이제 깊이 알게 되면서 생명을 죽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됐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친환경 농업이 대세랍니다. 자연의 순리에 그저 몸을 맡기고 자연이 허락한 만큼 일구는 삶. 자연 농부를 꿈꾸는 이들이 고흥의 작은 마을에 모였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논과 밭이 촘촘히 들어선 마을.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 밭의 주인은 2년 전 농부의 꿈을 안고 고흥의 터를 잡은 청년 농부 김여디디아십니다. 그런데 여느 밭과는 조금 다른 풍경. 실하게 자란 농작물만큼이나 잡초가 무성합니다. 저 고등학생 때부터 농사를 짓고 싶어서 한국농수산대학교라는 농대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제주청년농부라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알게 돼서 그쪽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청년들과 만나면서 친환경 농업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 내려와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다른 생명을 죽여 농작물을 살리는 농사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생명과 함께하는 농법을 선택한 거죠. 저는 이 잡초가 많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토양이 노출이 안 되는 게 좀 중요한데, 친환경 농업에서 그 노출이 되지 않아야 토양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고, 그 토양 동물들이 땅을 갈아서 점점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잡초는 어떻게 보면은 피복을 하잖아요, 토양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이 땅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잡초를 베진 않았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농법. 그가 터를 잡은 신촌 꿈 이룬 마을에서는 자연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행사는 제 이제 친환경 농업 이제 멘토이자 뭐 스승님이신 이세계 농부님을 모시고 저희 밭에서 습지 만들기를 한 행사입니다. 그 저희가 스트레칭 할 때 한 동작씩 제가 하면은 나머지 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기지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지런한 농사꾼이 되려면 체력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이들은 성별도 나이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로 친환경 농업에 진심이라는 거. 저는 뭐 부산에서 부모님이 논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도 한 퇴직이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퇴직하면 저 경남 사천 쪽에서 저 귀농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기농, 친환경, 자연농 이런 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네, 관심 있게 참여하려고 합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 선정된 신촌 꿈 이룬 마을은 그 이름처럼 치유와 가치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농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아시다시피 습지 웨딩박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저기에 일단 켄터키 블루그라스하고 서양잔디 3종, 그 다음에 보리 3가지를 섞어서 파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토양 밑에 있는 토양을 먼저, 켄터키 블루그라스가 하는 일이 물을 잘 머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물을 잘 머금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연못 주변을 전체. 그래서 이제 보리가 먼저 나와서 개척을 해주고, 그 다음 서양잔디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켄터키 블루그라스가 나오는 거죠. 이 세계 농업은 기본적으로 그 많은 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복원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농사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밭의 규모가 크든 작든 습지 웨딩박스하고 노지 웨딩박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은 직접 함께 만들어 보면서 그걸 직접 배워서 자신들의 밭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머스란 토양의 비옥함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높이는 건 바로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인데요. 건강한 땅은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실한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답니다. 대부분 요즘 논에는 좀 약을 치기 때문에 저희와 맞는 이런 친환경 땅을 구하기가 힘든데 지금 약 한 5년, 6년 정도 경작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 기운이 없는 그런 땅을 찾아서 저희가 산속 깊이 들어가서도 그 진흙을 지금 채취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법들은 생물들을 죽여야지 내가 키우는 농작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방식이고요. 제가 선택한 농법은 이제 다양한 생물들을 살릴수록 제가 키우고 싶은 농작물한테도 도움이 되는 농법인 거죠. 농사는 건강한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습지는 비옥한 땅을 만드는 천연 비료가 될 예정이죠. 잘 봐요. 단단한 거 여기 있고 단단한 거 여기 있고 이 빈틈을 저런 점성 약한 진흙으로 막아버리면 그게 쉽게 내려가고 빈틈이 생기니까 단단한 걸끼리 붙어야 돼요. 자연 재배는 말 그대로 자연 속에 모든 스승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스레 깨닫습니다. 농사의 주체는 농부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걸 말이죠. 휴머스를 사실 알기 전에는 땅이 그냥 거기서 거기지. 그냥 색깔 좀 다르면은 그런 큰 생각은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휴머스를 알게 되니까 아 정말 좋은 땅은 이런 이 휴머스라는 땅이구나. 이렇게 좀 질 좋은 땅이 이런 땅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예전에 사실 지렁이나 뭐 톡톡이나 이런 벌레를 보면 좀 무섭다, 징그럽다,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키는 유기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은 농부 같은 느낌? 네. 이른 아침부터 모두가 구슬땀을 흘려가며 완성한 습지. 앞으로 이제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농부의 진심이 담긴 이 건강한 땅에서 맺게 될 실한 결실은 과연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프라는 제도를 좀 활성화해보려고 해요. 이제 우프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제도인데 친환경 농장에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그 노동력하고 숙식이랑 숙박을 이제 같이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친환경 농장마다 그 문화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친환경 농장은 다양한 생물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그 농장들만의 또 노하우 어떻게 다양성을 만들어 가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행자들이 그런 농장들만 다니면서 이 농장은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또 다르고 하네. 그 뭐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재미를 발견하고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토양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땅을 건강하게 지키는 거라죠. 자연의 시간과 흐름에 맞춰 땅을 일궈가는 자연 농부. 이들이 만들어갈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한 초록의 야무진 생김새, 여름 밥상에 영양과 달콤함을 선물한 주인공, 다디달고 다디단 밤호박. 벌써 입맛이 틀리죠? 너무 최고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채워줄 초록 에너지 밤호박 만나러 가볼까요? 제주의 서쪽, 요즘 이곳에 아주 싱싱하고 달달한 초록이 한창이라는데요. 바로 이것, 밤호박인데요. 그나저나 여기 밭주인장은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기 사장님. 그럼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분. 저기 혹시 사장님이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분은 맞습니다. 개그맨 정진수 씨인데요. 사람들을 웃고 울리던 그가 제주로 귀농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빨리 일단
수확부터 하시죠. 네. 아, 자, 사장님들 오시죠. 자, 들어갑시다. 가만있어. 이거 바구니 하나씩 들고. 자. 비 온 뒤라 밭에 물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수확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여기저기 들춰보시는 게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 이게 호박이 아직 덜 익었어요. 이거는 호박을 한 번에 다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점차적으로 익은 거 따고 그 다음에 또 익은 거 따고 아, 이렇게 그 와인병의 콜크처럼 이제 색이 변하게 되면은 이런 호박이 이제 익은 거죠. 아, 진짜 호박 색깔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또 맛은 밤처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달달하다고 그래서 뭐 미니 밤호박, 미니 단호박 하는데 아, 뭐 하여튼 일단 맛은 좋아요. 맛이. 보이시죠? 노란 빛이 감돌면 익은 거고요. 이건 줄기가 파릇하네요. 지금 여기가 약간 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해야 돼요. 맨발로. 이게 장화를 신으면 장화가 쑥쑥 빠지고 여기 이제 진흙에 들어가면 이 맨발이 가장 편해요. 제가 맨발의 청춘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뭐 따보죠. 예. 친환경으로 지어 풀은 조금 무성해도 건강하고 싱싱한 밤호박. 숨바꼭질 하듯 풀숲 사이를 누빕니다. 거칠고 모양은 제각각이어도 이 귀엽고 싱싱함 어쩔 건가요? 신맛다. 이게 또 미니 단호박 밤호박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요런 사이즈가 제일 선호하는 사이즈. 그럼 시장 갔을 때 네. 맛있는 밤호박을 고르는 방법. 아, 꼭지가 있으면 꼭지가 이렇게 아, 많이 마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맛있고요. 아, 그리고 그냥 맛있게 드시면 맛있는 거고 아, 뭐 그것까지 제가 또 잘.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따셨네요. 밤호박은 말 그대로 밤과 호박의 만남이죠. 맛도 영양도 두 배. 포근포근하고 달달한 데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사이즈에 요즘 인기 절정이랍니다. 밭에서 딴 밤호박은 바로 세척해주는데요. 껍질째 그냥 먹는 거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 이랬던 애가. 이렇게 봐라. 아이고 예뻐라. 어우 진수 씨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애써서 키운 농부의 마음이겠죠. 밤호박은 수확 후에 어느 정도 숙성을 거쳐서 출하하는데요. 익을수록 더 맛이 깊어진다고 하네요. 단단하고 야무져 보관도 길죠. 얘네들이 이제 제일 먼저 딴 애들. 어 그래서 충분히 숙성이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손이 가요 손이 가 미니 탄호박의 손이 가 출하 전 마지막 단장을 한 번 더 꼭지도 따주고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수확한 밤호박 이제 떠나보낼 땐가요? 자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아, 이거 그람수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박스 포장까지 꼼꼼하게 마치니 준비 완료입니다. 오늘 배달 물량이 꽤 많으신데요. 주로 단골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데요. 이맘쯤 밤호박 인기가 많아 찾는 곳이 많다고 해요. 네. 어 작년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네. 원래는 단호박이 또 안 오냐고 해가지고 아 벌써부터 네. 아이고 예 아이고 하여튼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예 제가 끌고 갈게요 네. 우리 이거는 단호박을 씨를 빼가지고 속에 치즈랑 달걀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5분 땡 돌리면은 너무 맛있어요. 일반 단호박은 그냥 제주도 말로 모이지가 않는데 이 단호박은 찌면은 너무 달고 맛있어요.
밤호박 만나면 행복지수가 올라가니 한번 찾은 분들은 또 찾으시는 거겠죠. 먹어야죠.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쪄서 먹는 줄만 알았더니 찌개, 조리, 구이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밤호박. 제철 밥상에 풍미를 더해주는 귀한 존재네요. 당을 단맛을 내기 위해서 물엿이나 뭐 여러 가지 설탕 이런 걸 첨가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넣고 단호박으로서 천연 단호박으로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단호박을 넣거든요. 어쩜 이 귀여움 속에 달달한 맛과 영양까지 한 끼에 하나,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라니 미니 밤호박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유, 두 분 엄청 잘 드시네요. 직접 키웠으니 더 맛있겠죠? 밥 먹었니? 밥 맛도 나고, 고구마 맛도 나고, 진짜 잘 내죠. 쩝쩝만 되지 마. 아이고, 밥 맛있다. 제주에서 키운 미니 단호박 많이 드세요. 단단한 껍질 속 부드럽고 달콤함이 가득. 장마와 무더위로 지쳐가는 요즘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미니 밤호박으로 건강하게 지켜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수양입니다.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 바로 강릉 오죽헌인데요. 이곳은 세계 최초로 모자 화폐 인물을 탄생시킨 도시죠. 그래서 얼마 전 이곳에 화폐 전시관이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저 너무 설레죠,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온갖 시대별, 나라별 다양한 화폐는 물론 오죽헌의 역사까지 배울 수 있는 곳. 즐길거리, 볼거리 무궁무진한 강릉 화폐 전시관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강릉시 오죽헌 내부에 있는 강릉 화폐 전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곳 처음 와봤는데 여기 어떤데요? 와, 너무 멋있다. 여기는 오죽헌과 관련된 이야기를 움직이는 조형물인 오토마타로 구현한 공간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뺏는 조형물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의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 화폐의 가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이 공간 말고 다른 공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를 따라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가요. 강릉 화폐 전시관은 세계 최초 모자 화폐의 주인공이 탄생한 오죽헌을 모티브로 화폐의 역사와 미디어 아트가 전시된 공간입니다. 강릉 화폐 전시관은 화폐의 가치와 의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담아서 실물 화폐와 미디어 콘텐츠, 예술 작품,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비 공간, 화폐의 역, 예술의 혼, 화폐의 길, 기획 전시실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우와,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곳은 이제 우리나라 실물 화폐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 역사별로 이렇게? 이곳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폐를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우와, 여기 화폐가 진짜 많은데요. 뒤에 주화도 보이고, 여기 제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화폐가 있을까요? 이것은 고려시대부터의 화폐를 시대별로 구성한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정말 있네요. 고려시대에는 동전만 있고 점점점 지폐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너무 신기하다. 오늘 제가 오면서 얘기 들었던 그 모자 화폐 주인공의 영정사진까지 있네요. 네, 여기가 이 영정사진이 네. 현재 이제 율곡 이 선생님과 사임당 선생님의 이제 표준 영정이 되겠습니다. 아, 표준 영정. 그럼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기셨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얼른 넘어가죠. 그럼 여기는 뭘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지금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요? 여기는 나만의 화폐를 만들어보는 체험 코너입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실까요? 네.
이곳에서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화폐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종이를 고르고 종이 위에 도장을 찍어 예쁘게 꾸며줍니다. 돈이니만큼 잊지 말고 금액도 표시해줘야 하죠. 끝으로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주면 완성. 아, 아무데나 붙이면 되나요? 그럼 저는 여기 상단에 이거 방금 제가 만든 5만 원권인데요. 강릉 단오제에선 쓸 수 없고요. 그래도 예쁘게 5만 원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에 홀로그램까지 한번 박아봤어요. 어떤가요? 다음은 이제 그 화폐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코너가 되겠고요. 위저 화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진짜 화폐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받을 수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소유 지폐를 꺼내 지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확인해보세요. 잠시만요. 화폐에는 특수연료와 숨은 문양 등 과학적 원리가 많이 적용돼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안 보였는데 다시 넣으니까 글자가 보이고 오, 이거 신기한데요. 그러면 제가 만든 돈도 한번 이 자리에 넣어서 가짜인지 아니면 제가 진짜 단오제에서 쓸 수 있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뒤에 보이는 지금 저 그림, 저 뭔가요? 여기는 세계 최초 모자 화폐 이야기를 구현한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이 처음에 구현되기 시작할 때 이제 관람객이 오셔서 이제 동작 감시 센서에 의해서 손을 흔드시면 그 초충도가 그려지게 되고요. 초충도가 그려지고 1분 후에 그 모자 화폐가 선정된 이야기가 영상이 나옵니다. 배운 대로 화면 앞에서 열심히 손을 흔들어 봅니다. 이수연 리포터의 움직임에 반응해 초충도가 그려지네요. 오, 여기 되게 신비롭고 약간 어둡고 그런 공간인데 여긴 뭔가요? 네, 이것은 이제 키네틱 미디어 아트 공간입니다. 여기는 오. 본인이 이제 여기서 실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오즈콘과 관련된 미디어 아트가 구현된 후에 본인이 화폐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꼭 해야 하는 이수연 리포터.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러면 이따가 이 작품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 화폐가 여기 나오나요? 오! 오! 사진 잘 나왔는데요. 여기 딱 제가 나왔는데요. 오! 어때요, 제 화폐? 너무 이게 조금 제가 키만 컸으면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키네틱 미디어 아트 체험 공간에서는 이처럼 디지털 기념 화폐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오죽헌의 역사를 재해석한 영상이 세면 가득 재생되고요. 중앙에 키네틱 민트는 계속해서 회전하며 신사임당과 율곡 이의와 관련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넋을 놓을 만큼 멋진 작품이라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다음 장소로 이동해봐야겠죠. 오, 여기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5만 원, 만 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폐 화폐를 활용한 예술 작품과 모자이크 패널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이거 화폐 이렇게 막 조각 내고 부시면 그거 위법한 거 아니에요? 화폐를 훼손하는 거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고요. 네. 강릉 화폐 전시관은 한국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동의하에 진행한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화폐는 대부분 속각 처리돼 한 줌의 재로 변하지만 못 쓰는 화폐가 이곳에서는 예술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가 꼭 마법 같네요. 이 작품은 만 원권 폐 화폐로 만든 건데요. 자세히 보면 잘게 조각난 화폐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와, 지금까지 본 게 정말 많은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여기 게임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 지금 제 뒷면에 게임창 보이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화폐와 물물 교환을 이용하는 두 여행객을 게임을 통해 경험해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화폐가 주는 편리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 중 하나랍니다. 오,
너무 재밌어서 제가 너무 즐겼죠. 여기 말고도 재밌는 곳 더 많으니까 제가 또 소개시키러 가볼게요. 가시죠. 화폐하면 쉽게 말해 돈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지만 뜻깊은 사건이나 행사를 기념해 만드는 화폐인 기념주화도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념주화를 비롯 세계 각국의 기념주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획 전시실까지 알차게 둘러보았는데요. 오늘 화폐 전시관에 와서 게임도 하고 다양한 화폐도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온 가족이서 오시면 더 즐거운 시간 만드실 것 같습니다. 꼭 놀러오세요.